잘한 손돌림으로 구두를 닦아내는 달인. 선생님 구두 닦으시는 거 보면요, 예, 시원해져요. 네. 파리도 미끄러질 것 같은 달인의 구두 윤이 번쩍번쩍 나. 상상 초월 제작진 진짜 파리 잡기에 도전합니다. 약 6시간 걸쳐서 파리 생포 작전. 잡았습니다. 구두 위에 파리가 좋아하는 바나나를 올려놓고 유인해 보는데요. 잘 가는가 싶더니 그대로 그냥 나다다다다카.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사실입니다. 광을 잘 내면은 파리도 미끄러진다는 사실 맞습니다. 맞고요. 파리가 미끄러진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네요. 예. 이번에는 영화 속 효과음의 이민호 달인인데요. 이 소리 어디서 많이 들어본 적 없습니까? 기분 좋은 소리는 아닌데 한번 들어보세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인데. 나 똥살 나니까 나가라고 빨리. 경화들이옵니다. 아하, 이렇게 사용되는 거군요. 실수해 드렸는데. 이게 소리가 허벅지는 좀 틀려요. 방금처럼 쫙 달라붙는. 마지막 비장의 무기는 바로 엉덩이. 다리 소리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엉덩이. 엉덩이. 네. 야. 세상에 진짜 별난 사람 맞습니다. 정말 별난 사람 맞습니다. 스케일로 남다른 달인 미션. 세계의 빅매치를 위해서 무려 200명을 모으기까지 했습니다. 말이 안 되죠. 예, 네, 이건 무모한 도전이라고. 뭐가 따르신 거예요, 이것도? 또 다른 무모한 도전. 산삼을 찾는 사나이 김종근 달인 편대였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으로 화산석이잖아요. 제주도밖에 없죠, 이러는 거. 전국을 안방처럼 돌아다닌 달인을 위해서 마련한 미션. 경상도, 전라도, 경기도, 강원도, 제주도까지 전국 각지의 흙을 직접 채취했는데요. 3박 4일 흙만 풀어 팔도를 누빈 제작진. 제작진 욕받대이.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의 실생활과 정말로 밀접한 달인이 찾아갈 텐데요. 미숙한 운전이 불러온 추돌사고. 어? 엄마! 이걸 왜 일어나냐? 끔찍한 대형사고의 현장. 이게 어설픈 헐리우드 액션까지 꽉 잡아서 범죄 예방 역할까지 톡톡히 하는 이것. 어이 젊은이 다 찍혔을게. 얼른 일어나시오.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제3의 눈 블랙박스. 365일 블랙박스만 생각하는 남자 마상우 달인입니다. 지금 총 전면에 10개, 후면에 10개, 측면에 1개씩 해서 한 24개 정도? 실제 사고 영상을 분석하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그 팩트들을 많이 찾아내시더라고요. 24시간 블랙박스만 생각하다 보니까 특별한 능력까지 생겨버렸습니다. 탁월한 판독력을 갖게 됐다는데요. 아니 그냥 넘어가면 달인이 아니죠. 블랙박스의 달인을 위해 초고난이도 미션. 바로 떨어지는 차에 블랙박스에 찍힌 글자를 맞춰라. 달인을 위해서 난생 처음 와이어에 매달린 차. 드디어 시험의 시간이 되고 미션을 위해서 거리낌 없이 30m 아래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자동차. 과연 이 순간에도 미션 종이는 잘 찍히고 있을지. 차 안에 블랙박스 화면을 확인해보지만 글자를 구별하기는 어려운 상황. 떨어지는 차에서 미션 종이가 찍힌 시간은 불과 1, 2초. 처참한 차량 내부에서 발견한 그것. 블랙박스 하나 있다. 그렇다면 이제 블랙박스를 들고 달인을 만날 시간. 일반적인 사람들은 쉽게 구별하기 어려운 미션 종인데요. 과연 달인은? 위에 나는 놈 있다. 뭐라고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순식간에 지나간 글자를 판독해낸 달인 정말 대단합니다. 맞나요? 정답! 오! 우와 대박! 오! 바로 사람들의 심장까지 쫄깃하게 만들 카레 제왕들. 이제는 속도전, 빠른 손놀림으로 주방을 지배하는 검객들. 카레 맛을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도왕을 거머쥐기 위한 양보 없는 한판 승부. 오. 어떤 사람보다 칼 앞에서는 겸손해야 되겠죠.
일반적인 칼솜씨라면 달인이 아니겠죠. 풍선도 썰어내는 칼생칼사의 네 남자의